예,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.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 나와 있습니다. 자, 서반장 오늘 어떤 얘기부터 준비했습니까? 예, 제가 준비한 건 아들은 남입니다. 예, 아들 결혼시킨 부모님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남자 할 때 남이 아니라 타인을 뜻하는 남이겠죠. 그렇습니다.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. 예. 김건희 씨는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 장남도 역시 공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. 예.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.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? 대통령의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, 사실은. 그 부부야 뭐 점 하나 찍으면 뭐 남이라고도 하는데 예. 그 부자지간은 천륜하니까 이건 좀 남이라고 한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? 예, 뭐 아들이 어떻게 남이 되겠습니까? 이 아내는 당선되면 영부인으로서 활동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으로 보입니다. 자,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사과했잖아요. 이게 빠르게 사과한 건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네. 오늘 아들은 남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와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예, 뭐 이 후보의 사과 이 신속성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후보가 아들 도박에 관련해서 이 사과를 하면서 쓴 단어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그 사이트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? 사서 한 모양인데 인터넷에서 무슨 사이버머니 사가지고 이렇게 게임이라고 한 게 도박이라고 평가되는 것 같은데. 좀 정말 좀 사이버머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불법 도박이 아니라 뭔가 좀 단순한 게임 같은 느낌을 주긴 하네요. 그러니까 사고를 하긴 하는 것인데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군요. 예, 이 도박 문제뿐 아니라 조카 살인 변호 사실도 이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다가 이 표현했다가 논란이 됐죠. 이 후보가 사과는 빠르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 다양한 논리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또 정당화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예. 그래서인지 그 야당에서는 이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상황 모면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그것조차 못하는 윤 후보 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 문제보다 이 상대의 문제가 더 크다는 식의 대응이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이 후보가 오늘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, 필요 없다. 좀 제발 취소해달라.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, 뭐 제가 인정합니다. 뭐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요. 알겠습니다. 표절 인정하니까. 그런데 그 지도자의 경우에 논문의 표절 여부를 살피는 거는 그 논문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살피는 건데 뭐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. 이런 식의 태도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럴 거면 사과를 왜 하냐 싶기도 하고요. 예, 고개 들면 진다는 게 선거잖아요. 국민들이 꼼꼼하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. 네. 자, 야당의 김정우 반장은 이준석 복귀 시나리오를 준비했군요. 어제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선대위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할 일을 찾아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당장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? 예, 맞습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이 대표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대위에 그냥 복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예. 윤 후보도 그렇고 선대위의 대다수 인사들이 반대하는 분위기고요. 결국엔 명분과 시점 그리고 형식이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조금 전 리포트를 보면 연내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복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. 이게 지금 야당의 분위기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 31일 그러니까 모레가 중요합니다. 그 이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이렇게 지금 점심을 먹기로 돼 있는데 예. 마침 그날은 그 지역 순회 중인 윤석열 후보도 충북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상경할 예정입니다. 그날 뭔가 극적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. 아니면 이 대표가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 윤 후보가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3일 이른바 이 울산 회동의 뭐 제2탄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처음이야 뭐 극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스토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면 이거 뭐 약간 식상한 쇼로 좀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 처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명분이 중요합니다. 그 대선을 70일 앞둔 시점에 선대위를 일부 재편하고 이 과정에 이준석의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솔직히 그래도 아직 안 와닿는데요.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큰절로서 뭐 사과도 하고 또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나름 뭐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나름 어쨌든 재미를 좀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그러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래서 다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 대표가 스스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 선대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를 비난하는 당원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고
선대위 내부 기류도 지난번 때와 달리 냉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리고 그제는 초선들이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했는데 오늘 저희와 만난 한 3선 의원은 초선뿐 아니라 다선 그룹도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돌아보고 성급하게 선대위 직함을 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새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더군요. 거기다 최근에 이 대표와 관련된 사생활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.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부담이 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보면 하지만 이 대표가 그 처신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만 강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. 그렇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선 승리란 대승적 차원에서 윤 후보 본인이 복귀의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. 예, 뭐 시점이 이 정도 되면 모든 책임은 결국은 후보가 지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사실 좀 타이밍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예, 서주민 김정우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